먼저 오늘의 주인공 마늘종을 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감자는 한 입에 쏙쏙 들어가기 좋은 크기에 1.5cm 두께로 썰어줍니다.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물 500ml에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잘 풀어서 소금물을 만들어 줍니다. 썰어놓은 감자를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군 뒤 소금물에 넣어 20분간 절여주세요. 고추장 한 스푼, 케찹 세 스푼, 양조간장 반 스푼을 넣은 뒤 설탕 반 스푼, 올리고당 두 스푼, 다진 마늘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입에 착착 붙는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튀김가루 100g에 물 150ml를 넣고 잘 풀어서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소금물에 절여두었던 감자를 건져내어 용기에 옮겨 담은 뒤 전분가루 한 스푼을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 열심히 흔들어서 감자에 골고루 전분가루 옷을 입혀주세요. 썰어놓은 마늘종을 흐르는 물에 살짝 적신 뒤 전분가루 반 스푼을 넣어 잘 섞어서 전분가루 옷을 입혀줍니다. 통마늘도 흐르는 물에 살짝 적신 뒤 전분가루 반 스푼을 넣어 잘 섞어서 전분가루 옷을 입혀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부어준 뒤 중불에서 달궈주는데요. 튀김 반죽을 떨어뜨려 봤을 때 반죽이 금방 떠오르면서 주변으로 보글보글 기포가 생기면 딱 좋은 온도입니다. 이제 전분가루 옷을 입혀놓은 감자를 튀겨주세요. 감자의 표면이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해지면 식힌망에 올려 대기시켜줍니다. 전분가루 옷을 입혀놓은 마늘은 튀김가루 반죽에 퐁당퐁당 빠뜨려 반죽 옷을 한 번 더 입혀준 뒤 튀겨주세요. 마늘이 노릇노릇하게 튀겨졌으면 마찬가지로 식힌망에 올려 대기시켜줍니다. 이제 마늘종을 튀겨줄 건데요. 마늘종을 튀기기 직전에 튀김가루 반죽에 빵가루 두 스푼을 넣어주고 빵가루 입자가 살아있도록 휘리릭 가볍게 반죽과 섞어준 뒤 마늘종에 반죽 옷을 입혀주세요. 예쁘게 빵가루 반죽 옷을 입은 마늘종을 튀겨줍니다. 마늘종이 맛있게 튀겨졌으면 식힌망에 올려 한김 식혀주는데요. 튀김은 한김 식힌 뒤 한 번 더 튀겨주면 더욱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완성된 튀김을 접시에 옮겨 담은 뒤 만들어 놓은 양념을 부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은 바삭바삭한 식감과 은은한 알싸한 맛이 일품인 마늘종과 감자와 통마늘이 입에 착착 붙는 양념과 어우러져 아이 입맛, 어른 입맛 모두 사로잡는 마늘종 감자튀김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